화질이 조금 안 좋은 편이네요. 가다가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? 저기 강아지 오네요. 아, 이런. 아니, 아이고, 강아지가 쭉 오다가, 예.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는요, 강아지를 이쪽으로, 예, 차가 오는 쪽 말고 강아지 이쪽으로 걷게 해야 돼요. 그리고 줄 바짝 잡아야 되고요. 근데 줄이 늘어나는 거네요, 늘어나는 거. 예, 쭉 늘어나는 거. 아이, 참나. 안녕하세요. 저희 아버님께서요, 천천히 가고 계셨는데, 어떤 아주머니가, 강아지랑 산책하다가요, 강아지가 푹 들어가고서, 다리를 다쳤습니다. 쭉쭉 늘어나는 줄이요. 그거였어요. 그런데, 현재까지 병원비가 1,400만 원 나왔대요. 그 중에 700만 원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답니다. 아, 저거 피할 수 있나요? 저도 13년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.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.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잘못하신 건가요? 700만 원 달라는 소송을 걸어왔답니다. 어떻습니까? 이거 700만 원 줘야 되나요? 블박차 잘못 있나요? 잘못 없나요?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. 투표 시작. 강아지가 갑자기 쭉, 예. 저건 목줄을 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. 저게 갑자기 쫙, 저거는 목줄 안한 거나 별, 뭐, 목줄 안한 거나 마찬가지죠.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%가 강아지 잘못 없, 아, 저, 블박차 잘못 없다. 강아지 주인 잘못이다.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. 지금 현재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해왔나요? 아, 보험회사를 상대로 했나요? 아니면은 그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했나 그랬더니 소장으로 올려주셨는데 소장 보니까 아버님을 상대로 했어요. 아,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 소장을 우리 보험사에 갖다 주세요. 우리 보험사에, 자, 이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겁니다. 어차피, 만약에 내가 지면은 내가 져서 그 판결문 갖다 주면 보험사에서 돈 줘야 되거든요?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알아서, 네, 보험사에서 그 소송에 대응을 해줄 거예요. 그걸 대응을 안 해주는 보험사는, 그런 보험사는 뭐 형편이 없는 보험사죠. 네, 보험사에. 자, 소장이 왔어요. 그러면,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냥 보험사에 맡기면 안 돼요. 보험사에서, 네,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드리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, 형사는 변호인이라고 그래요. 민사는 소송 대리인이라고 그럽니다. 소송 대리인, 네, 선임계가 제출된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, 중간중간에 소송 진행하는 것도 본인도 확인할 수 있죠. 네, 보험사에, 자, 소송 들어왔어요. 소장 갖다 주세요. 네,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보험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들, 여하튼, 강아지들이요, 바짝, 예, 목줄 2m로 하면 괜찮어? 2m도 안 괜찮습니다. 2m도 안 괜찮고요. 진짜 짧게. 얼마나 짧게? 예, 제가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강아지의 목줄은 이 정도로 짧게 해야 됩니다. 목줄 자체는 2m예요. 목줄 자체는 2m지만은, 그러나, 이렇게 했으면 가더라도 여기서 뭐 자동차까지 가겠어요? 저처럼 이렇게 하십시오. 저는 우리 뚜비 데리고 산책할 때 이렇게 합니다. 이때는 우리 뚜비가 어릴 때예요. 이거 한 7년 전 사진인데요. 지금도 저는 저렇게 바짝 붙잡고 다닙니다. 물론, 공원을 다닐 때 자동차 없을 때, 그럴 때는 편안하게 가게 한 1.5m 쭉 늘려서 가고요.